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한 학부모가요, 자신의 초등학교 자녀 교사에게 이런 수칙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름인즉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. 내용도 가관입니다. 지시하지 말고 부탁하는 말투로 할 것.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할 것. 자기의 자녀가 왕자면 뭐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까? 뭐 맞습니다. 왕. 뭐 맞습니다. 왕짜증. 왕진상. 네. 자기 자녀가 귀하면요, 남의 자녀도 귀한 겁니다. 선생님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니 할 말 있으면 왕손에게 하듯이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서한을 올리기 바랍니다. 8월 11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더 잠시 뒤에 이 황당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